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산 프로듀서입니다. 지금 현재 김인호 기타 연주에서 청춘 1분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용아 씨가 직접 MC를 보고, 서인아 씨가 나오고, 신혜 씨하고, 이태루 씨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인호 기타 연주에 청춘 1번지, 네, 요번에 프로그램 캡틴 때 놓은 청춘 1번지 직접 고영산 PD가 디렉팅하고 있어요. 지금 서인아 씨가 노래 부르고 있네요. 미운 사랑. 아, 미운 사랑 역시 사람들이 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오케이. 와, 이 선배님 노래 리메이크해서 내셔도 대박 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사연이 많아 보이죠. 진미룡 선배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부르신 게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미운 사람을 제가 많이 부르고 하고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선배님께서 이제 항상 밝은 노래를 많이 불러 오셨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좀 진지한 노래를 오늘 처음 듣게 된 것 같아서. 아, 김순대님. 아, 반갑습니다. 김순대님.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안동 잘 계십니까? 네. 사람들이 항상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뭐 안동 괜찮아요. 같이 마음을 아, 강기태님. 어, 영준은 장사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우리 박승주 사장님 지쳐 놓으셨네.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나. 첼로 그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께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싶어서. 네. 저도 이런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저런 노래도 불러보고. 자, 여러분은 지금 김인호 기타 연주. 오늘 또 이렇게 의상도. 청춘 1번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인호 기타 연주. 봄이에요. 봄 이렇게 지금 여름인데 거의. 나봐 완전 더워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더운데 또 시술을 안 해도 사연이 살짝 조금. 연일 강행군입니다. 네. 어제는 봐도 뭐 아무렇지 어제는 뻥짱 학교 90분 녹화하고 90분 생방하고. 아니 그래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나 씨가 입었으면 또 달랐을 거야. 네. 제가 입었으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여름이 왔구나 하는 거지. 좀 야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이제 방송을 잘 볼 수 있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민 선생님 제가 아 조성환 씨 아이고 조성환 씨 안녕하세요 국장님 밝게 입어봤어요 우리 저 뭐냐 그쪽에 있는 서숙사 아니, 네. 누구시죠 네. 윤종석 씨는 네, 신청곡 해주셨으니까 네. 고마워요 했는데 아 김정희님 네. 강릉에 잘 보고 도레인 있습니까 TV 보리 씨 네. 있죠 지금 김인호 기타 연주 보고 있습니까 김기수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김보리 선배님이신가요 예예 예, 맞습니다 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PD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리 네, 네, 지금 꽃, 그 꽃 배달 서비스도 이렇게. 네, 저 보리 TV 새싹. 저 유튜브 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왜냐면 네, 보리 씨도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분인데 네, 네, 네. 항상 제가 막 발견하고 네, 이런 모습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방송 아니야. 무슨 우울한 방송이야? 네, 네, 네. 아, 왜 우울한 방송 아니지? 제가 알던 서인아가 미운 사랑을 부르고 있으니 그러게요. 앞뒤로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앞뒤로 조금 이따 들어볼 수 있는 거 맞죠? 예, 좀 이따 해야지. 네, 늑대 이현종님. 제가 올해 잠시만 그 올해 네, 올해 뭐 뭐라고 올해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올해 이분은 지금 받침하고 네. 이거 없이 그냥 읽는 대로 쓰시네요. 네 읽는 도중에 이제 올라가서 잠시만.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네, 네. 아, 아니 너무 갔어요. 너무 올려 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내려줘. 네 늑대 이현정님께서 이 노래 진미령 미운 사랑이죠 제가 많이 좋아하던 곡인데 아시네요 제가 그 곡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네. 그리고 보리님께서 안녕 노래 지네 해주셨고요 아니, 그, 늑대 뭐, 이현정님께서 네네. 네 읽어주세요 네, 제가 올해 재작년에 처음 성격에서 많이 부르고 다녔습니다 미운 사랑 곡을 많이 좋아하고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 약간 전에 26살이라고 네. 상계역에서 예, 버스킹 하셨나요? 네, 여기서 많이 부르고 다니셨던 노래 좀 많이 듣자고 네. 네. 말이 너무 많아 애들 카트를 못 넘기겠어 전부 뭐 중간중간 많이 끼어들어오니까 음악을 갈게요 아, 노래 많이 좀 듣자 네. 노래 사람들 노래 들으려고 하지 우리 선배님께서 아니 지네들 사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다 더 이상은 안 올라오는데 그럼 제가 그럼 이병철 선배님 거 그때 그 민철 형이
불러달라고 했었어. 좀 노래 좀 많이 듣자고. 예예. 아시죠? 사투리 양이 좀 그만하고. 함께 함께. 예예. 신나게 해야지. 지금 그럼. 이제 분위기 송영아 씨께서 이제 한번 손님들 다 나간다. 네네. 즐겁게 한번 해. 손님들 다 나가. 아까 고래 노래 좀 듣자고 노래. 이병자 선배님 뭐 인생 뭐 있나? 아. 송영아님이 인생 뭐 있나? 가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선배님은 직접 오셔야 되는데.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좋지 않아요 제 인생 같은 인생 모두가 흘러보여 나를 위해 쓰고 대인님 설명 인생 뭐 있나 있어 말로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재난을 잃은 거야. 와!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며 어두운 사람도 예습했어. 아, 우리 준항이 안녕하세요. 준항이도 한번 나와야지. 선글라스 투맨쇼 해. 준항이 선글라스 투맨쇼 하자고.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와. 아, 노구치상 현동상님 감사합니다. 아, 준항이 고마워요. 인생 뭐 있나 있어 너무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나도 살린 거야. 구조팀이 더 재밌다.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오, 정말 잘하는데. 아우 신난다. 성영아 씨가 이런. 아, 서지영님 보고 있네요. 서지영님 보고 있다. 제가 아, 이거 서지영님. 아니 근데 저 고향 고쟁이에서 이병철 은근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 저 선물로 그런 거야. 아, 뭐 개인 칭찬해 주세요. 아, 잘 소개해. 가수라고. 안녕하세요. 왜 안 들리나 했어요. 우리 신혜 씨. 죄송합니다. 이병철 선배님하고 다르게. 신인 가수 신복영 씨가 지금 음향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천후예요. 가수도 음향을 합니다. 여기는. 부드러운 이병철 선생님은 또 인생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병철 선생님은 좀 까. 까불이 까불이. 아닙니다. 네, 네. 지나가시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병철 선배님께서 네. 마라톤 선수셨다고. 아, 진짜? 바로 노래가 네. 아, 지금 아. 예, 이거, 네. 지금 신청곡들이 네.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 신청곡 좀 해줘. 네. 근데 우리 태훈 씨 다음 곡 뭐 하나 신청곡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노래를 많이 들려드려야 네,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또 채팅방에서 반응 그리고 맞지.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 이태루 씨 한번 가볼까요? 네. 어. 자, 가수 이태루입니다. 이태루. 아, 이진관 씨 아들이죠. 그런가요? 이태루 씨는. 네네네. 이진관 씨 아들. 어, 좋아요, 좋아요.
엄마도 네. 여자다? 아니요. 그건 이따가. 네네. 엄마도 여자다. 저도 제 노래가 부르기 너무 힘들어갖고. 원래 가수들은 본인 곡이 제일 힘들어. 아, 강미경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어떤 거 부르시겠어요? 강미경님. 바꿔야죠. 아~ 네. 네. 좋아, 좋아. 그럼 저는 선녀 할게요. 아, 네. 뭐지? 어, 나는 좋게 할게요. 그럼요. 사실령하실까요? 네, 실령하세요. 마이크 내 거예요. 마이크 안 나와. 근데 저기에서 네. 왜 마이크 안 나오는 거야? 시의 나무꾼. 이태루의 나무꾼으로 들어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이태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믹사기 나는 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 끝 나는 야 당신의 사랑에 좋아 좋아 재밌는데. 아주 잘했어. 오, 이런 지금 면이 있었어요. 막 아유. 댓글 막 올라왔어요. 아 댓글이 엄청 올라온다. 선녀가 되고 싶었어요. 도리님께서 잘생겼다 이태루 가수님 내 스타일. 저녁 식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했어요. 저녁 식사하고 하영입니다. 아 그러면 댓글. 자 오늘 불타는 네. 금요일이죠.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니까? 네 어떤 장녹이 페이스북 어? 패방 라이브 보시고 재밌게 보내세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장녹수 잘못하면 어떻게 제가 공부 차릴 동안 어떻게든 잘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저도 국장님 계신 방송은 언제나 힐링. 어 김정희님 감사해요. 어 이수원님. 네네네. 어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찾을 동안 댓글 한 번만 강미경님 네.
보리 TV 세상에 내 스타일다. 근데 이게 많이 지나왔어요. 댓글 적어볼게 안 보여요. 여기는 김인호 기타 연주에서 하는 금요일마다 하는 청춘 1번지입니다. 청춘 1번지는 젊은 애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노래를 하고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있는 분은 우리 가수 신보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조만간 앨범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주 노래 너무 잘합니다. 우리 노래 할 거 알거든요. 김보리 선배님, 저는 진짜 저는 응원 안 해주시네요. 네, 곧 해주실 거예요. 네. 일단 만나 뵌 적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이태로 가수님 내 스타일이라 그랬으니까 또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자, 노래 빨리 하고 노래. 우리 듣고 해야 돼. 네. 춘향이 빠수님께서. 아, 춘향이. 예쁜 가수. 아, 춘향이 빠수님과 누구야? 출연해 주셨네요. 춘향이 빠수님. 예쁜 가수가 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노래 듣고. 들을게요. 신혜 씨의 장록수 들어볼게요. 장록수. 신혜 씨의 장록수. 장록수. 아, 옛날 노래다. 자, 이제는 디졸브 능입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김대한 씨 안녕 하십니까? 자, 금요일 재밌게 보내십시오. 저는 항상 재밌게 보냅니다. 서재영 씨, 남연희님, 아이고 남연희, 아이고. 남녀님 잘 계시죠? 아, 언제 거기 한번 술집에 가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한번 꼭 갈게요. 자, 박수 큐! 오케이. 강민혜님 유튜브를 봐야 하나 페북을 봐야 하나 갈등이 하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페북을 봐야 하나 유튜브 봐야 하나 페북이 더 재밌을 건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제가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무슨 상? 아, 시청자 22명이네. 많이 나왔네. 이거는 뭐야?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지금 유튜브 상관이에요. 장록수였습니다. 네. 신혜 씨가 한 번의 사연다고 하는데 진짜 한이 많아 보였어요. 자, 여러분, 아주 여기가 김인호 기타 연주. 저는 카튼기 여기 카튼기입니다. 카튼기 요거. 제가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 네, 카튼기. 살진 않아요. 카튼기고, 요거 카튼기입니다.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카팅을 하는 겁니다. 자, 카메라 원. 아니. 퍼. 네.
또. 신혜 씨가 부르던 신혜표 장록수도 정말 원 이렇게 같은. 감사합니다. 네. 되게 집중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방송하면서 노래를 많이 할 수 있고 여기 음향 박스. 아, 음악 멋지죠? 아주 신나는 노래만 해야 되니까. 장난이 좋은 겁니다. 네. 이런 방송을 빌어서 우리 저 가수 신봉윤 씨. 잘생겨요. 되게 자주 만나는데. 우리 저 김원영 대표님. 김원영 대표님. 그 사랑한 게 김원영 대표님. 지금 최근에 지금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아, 그 전까지는 자주 봤는데 항상 빠른 노래만 듣는 거 봤거든요. 카메라. 카메라 세 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너무 좋았어. 있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 제가 아,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처음에 요즘 뭐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영화형 표정 못 보셨죠? 못 봤는데. 진짜 놀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아니 그렇죠. 김인호 선생님 삼촌인데 김인호 선생님이 지금 부산에 출장 갔습니다. 심사 듣고 아 김정희님 유튜브 갔다 올게요. 그럼 유튜브 갔다 와야 내가 안 끊고 있을게요. 복잡한 기계를 몰라요. 감히 집중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또 선배님도 모셨으니까 본인 PR곡 한 번씩 또 아 PR곡 한번 하지. 아, 네. 멍 때렸어요. 아, 네. 그러네. 아, 노래... 지금 너무 노래에 취해가지고. 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리 사실 타이틀 곡들이 다 신나는 노래니까 네. 지금부터 네. 더 신나게 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마음을 어루만져 놨는데. 네. 아, 더 어루만져 주시면 되죠. 앞뒤로 앞뒤로 해야 돼. 앞뒤로 만져주세요. 네. 어머, 뭔가 좀 이상하다. 네. 그니까. 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여기 들어있나요? 네. 네. 유튜브가 더 재밌습니다. 네. 아니 페이스북 라이브가 더 재밌지.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임정은 아 이재강님이 시청 중입니다. 아이고 아, 이재강님 반갑습니다. 이재강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표현이 더 재밌어요. 그렇지 말을 잘못했지. 나오나요? 어? 앞뒤로 안 나오나? 안 나오나요? 앞뒤로 안 돼? 네, 또 왜 안 나오지? 아 미치겠네. 또 안 나온다네. MR 안 되면 죄송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어, MR이 네. 아니, MR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CD의 말이. 아 근데 그건 안 되나 그 뭐. 저거 이거 잭 휴대폰에 넣는 꼽는 거. 네, 되는데 지금 어. 쪽에 또 저거를 건드려야 돼. 또 건드려야 되나? 거기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안 되겠네. 아니 네? 우리 보고 가래. 네, 아니 오늘 사실 여기 아니 선영아 씨가 지금 네. 신혜 씨 노래 굉장히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 자꾸 그러지 네. 마. 나 민망하니까. 아니 정말 저한테 멍 때렸다고. 자꾸. 네네. 너무 집중했다고. 감사했습니다. 남희준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남희준님. 예, 여기는 김인호 기타 연주회사 하는 유튜브 방송 청춘 1번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김인호 기타 연주를 치시면 지금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출장 옆에 아는 얼굴이 옆에 아는 얼굴이 네, 누구예요? 아 신봉인. 네. 이재강 씨 알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재강 씨. 이해하시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또 네. 계속 CD로는 노래가 지금 안 꼬무지. 나와요. 안 나와. 꼬무질 노래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신청하셨던 거 아니에요? 오늘은 네. 월컴 미디어로 하자 그냥. 네. 알아요. 안다고 해서 알죠. 알고 있습니다. 있었죠. 그 전에 데뷔하신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독립영화로 데뷔하시지 않았어요? 시험 제가 최근까지 SBS 아침 드라마 촬영해가지고 아 이재강 선배님 얼마 전에 여기서 방송하고 아 배우십니다. 아 여기서 방송했어? 네. 아침 드라마 네. 가수요? 네 준비하고 강남 가수 아시죠? 아 나 몰랐네. 최근에 종영했는데 몰랐네. 아 진짜요? 우리 코디로 나와가지고 활약을 아 김호수님 반갑습니다. 아 정영조 부장님 비슷하게 나왔지 않아? 예 저녁 식사하고 지금 카팅하고 있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신청곡 두 번 해. 그렇습니까? 김정희님 아 신청곡 좀 해. 바꿔요? 좀 봐. 너다. 그런 대사였어요. 26번째 집도 있다. 야 그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MR 준비가 안 됐나요? MR 준비 안 됐어. 지금 이제 저희 노래를 MR은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잠시만요. 신청곡 좀 해주세요. 네. 신청곡. 제가 그러면은 이태로 씨가 네. 아까 나무꾼 불렀으니까 아. 같은 소속사 가수분 박상철 선배님의 한국의 남자 한번 네, 꿨어요. 지금 MR이 안 돼요. MR이 안 된다고. CD MR이 안 돼.
네? 댓글 좀 거장이 났는지 계속 에러가 무슨 있어요. 방송인가요?라고 보리티비 세상님께서 그러셨어요. 보리티비 세상님, 내 나무꾼 같다. 어머 옥냐옥냐 네. 받아줄게. 이 프로그램은 청춘 네. 1번지라고 좀 젊고 그렇죠. 네, 또 전도 유명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안 나와요. 가수분들이 금요일에 또 자, 여기가 기타 스튜디오. 연주 TV 여기가 유튜브 안에서 또 여기가 됐다. 됐어요. 됐어. 됐대. CD의 말이 됐답니다. CD의 말, 심의의 말이 됐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오늘 방송 사고가 CD의 말이 됐답니다. 자 CD의 말 됐답니다. CD의 말 됐어. 됐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앞뒤로. 자, 앞뒤로 합니다. 아, 이제 됐나봐요. 자, 됐습니다. 아, 오늘 힘들다. 뒤로. 앞뒤로. 오케이. 자, 돌리자. 신나게 돌려보자. 앞뒤로. 사사사. 함께 신호쳐요. 앞뒤로 함께 춤을 춰요 I do not Oh yeah 광란의 파리 투나잇 아이고 널리고 뒤로 앞뒤로 돌려 박고 멋있어 아우 서인아 잘한다. 아우 서인아 잘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앞뒤로 사사사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온 마음이 함께 찬양하여 함께 앞뒤로 사사사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온 마음이 광란의 파리 투나 앞뒤로 야 잘한다
진짜 비타민이네. 아, 세이라 역시. 국가가 더 나오네. 아, 확실히 같은데. 국장님 앨범 1타자로 예약합니다. 앨범 1타자 무산 앨범. 국장님이 더 신났어요. 원래 카팅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카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카팅이 잘 된다니까. 괜찮으세요? 전 앞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카팅이 잘 돼요. 약간 혼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자, 김인호 기타 연주 청춘 1번지.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일반 지상파 방송 못지 않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풀, 아, 풀 버전을 보고 싶은 네. 분들은 네. 검색해 보시기 바랄게요. 서인아의 네. 앞뒤로. 네. 왜 아, 너무 뒤집어 놨어. 네. 우리 선배님은 그럼 아는 남자인가요? 저 이번에 네. 왜 나만이란 곡으로 지금 네. 편곡을 해서 네. 새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왜 나만 편곡 전 버전이 있어요. 이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보시고 노래가 어떻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왜 나만.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 네. 별로면 별로다. 네. 좋으면 좋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그런 거 되게 잘 안 했으나 그래, 알고 있어. 근데 네. 되게 신기해요. 네. 앞뒤로 왜 나만? 엄마도 앞뒤로 앞뒤로 왜 남아? 뭔가 좀 엄마도 어, 괜찮은데 앞뒤로 왜 남아? 앞뒤로 왜 남아? 엄마도 여자다. 앞뒤로 왜 나만 괴롭히냐? 엄마도 여잔데. 네네. 그렇지. 엄마도 여잔데. 괜찮다. 음악 준비됐나요? 자, 네. 음악 준비됐습니다. 네. 신혜 씨 노래. 자, 신혜 씨 노래 네. 왜 남아? 새로 신곡이랍니다. 팬곡을 새로 해가지고 이 노래도 괜찮아요. 신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래도 카팅하기 좋아요. 자, 제 카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다시. 에알이 나오네. 아, 에알이야, 에알. 아니, 에알, 에알, 에알. MR, MR, MR. 에알이 나왔답니다. 잠시만. 뭐야? 9번이 그냥 나만이라고 써 있어요. 누가? 어쨌든 9번. 누가? 네. 9번, 9번. 네, 네, 네. 죄송합니다. 9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그렇지. AR처럼 해야 되는데. 아, 아 김효정님. 자,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는 왜 승부가 이렇게 나오죠? 왜? 내 마음은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끝은 달랐지. 끝내지 못한 나의 미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지. 에이 깟! 왜 나만 봐도 왜 나만 설레이고 나만 보고 싶고 나만 기다리고 그러다 나만 혼자 넘겨줬네. 나만 상처받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눈물 나고 나만 체념하고 그렇게 나 혼자 남겨줬네. 허무하게 1, 2, 3, 4. 나만 기다리고 그러다 나만 혼자 남겨줬네. 나만 상처받고
노래 신난다. 응원 중독이 있어. 어, 중독이다. 아, 김순애님. 아유, 김순애님이. 아, 야, 왜. 좀 아는 남자였어. 네. 저쪽에서 이제 뭐 활동해도. 김순애님이 우리 장미아 선생님 아니십니까? 가사가 좀 슬프네요. 김정희님, 국장님 여긴 본인 노래만 들려주나요? 네. 가사는 슬픈. 아, 신청곡 안 받아. 신청곡 왜 안 받아주냐고 지금 난리다. 슬픈 노래라고 꼭 신청곡 좀 받아주라고 그래. 그렇죠. 잘못된 만남이라든가 이런 노래. 여기는 본인 맞습니다. 다 슬픈 내용이잖아. 아, 신대수님 반갑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는 신청곡 안 받아준다고. 사랑을 하다 보면 이런 신청곡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오늘 애들이 신청곡 모르면 모른다. 좋다. 네, 노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노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 영어 바빠도 나요. 아니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요. 딴 사람 생각보다 테로 말이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기대보다는 괜찮았다 네. 들었는데 아니 좋았어요 노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동공이 막 흔들리는. 네. 아니 근데 편곡하신다고 했는데 김순애 예, 누군지 노래 잘 앞부분이 방금 노래 부른 사람이 가수 신혜씨입니다. 가수 신혜씨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편곡 전이라 그랬죠? 네네네 아, 전 버전.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편곡되면 다음에 한번 또 네, 여러분 네. 신혜 외나만 많이 기다려 예. 주시고요. 이거 신곡 나오면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는 아우, 걸까요? 저는 영광이죠. 아 김순애님 네. 반갑습니다. 섭외 아주. 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여기는 저 많이 밀려 기타 연주. 네, 사실 제가 지금 살짝 멍나간 게 유튜브 방송 이제 청춘 1번지입니다. 네. 청춘 1번지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 채널에 가서 뛰어나가서 김인호 기타 연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화를 내셔가지고. 멘붕 상태로 돌아와 제가 오늘 변윤상님 반갑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네. 아 그래 제임킨스 지금 유튜브 방송 여기 부조정실입니다. 여기서 카팅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좋기 때문에 에명도 있고 청춘 1번지에 네 청춘 1번지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고영상 국장님과 또 촬영을 하나 하시고 가셨거든요. 댓글 하나 읽어주시고 선배님께서 예 그 사이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쭉 한번 읽어주시고 빨리 읽어주시고 김보은님 뇌통 중 아직 두통 네. 있어요. 늑대 이현정님 5월 13일 저도 인천 태백길에서 뭐 영주 가수님 꺾지 마세요. 타이틀곡 네. 꺾지 마세요. 공연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저도 갑니다. 네. 전영주 가수님 팬이랑 같이 공연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김보은씨 크크크크 들이대신 거 보니 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네. 모르겠어요. 자 늑대 이현정님 서인아 가수님 페북으로 친구 추가 신청하겠습니다. 서인아 가수님 쳐달라고. 서인아 가수님 쳐주죠. 페북 친구. 그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페북 친구. 신정인 작곡. 김 어떤 곡? 김정인님께서. 부터 김정인님. 아 네네. 나팔방님. 나팔방님 애창곡 좀 한번 불러주실 수 없나요? 아 심다운님. 저 알기만 알죠. 알았어요.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김서영님도 들으셨네. 노래 제목이 애창곡입니다. 애창곡. 나팔방님의 애창곡이 아니라. 네. 네, 나팔방님의 타이틀곡 제목이 애창곡입니다. 애창곡. 그렇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아, 이따가... 애창곡. 네, 잠시만요. 여기 그 거, 아니 나 불러만 알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알아요. 아, 그래요? 불러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어, 선물 같은 여자 가수 김서영 씨 들어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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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영 언니의 타이틀곡이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같은 여자. 아, 오늘 선물 하나 불러줘. 같아요. 어? 네, 선물 같은 여자 김서영님 다시 늘 화이팅입니다. 신다님 늘 선물 같은 날이길 아여배요. 선물 같은 여자 김서영님께서 김은영 대표님이시거든요. 뭐 서로 아는 사이인가봐요. 예. 네, 아, 네. 여기 들어오셔서 예, 서로 네. 대화를 네. 나누시기도 하고 서로 까꿍요 이러면서 늑대 이현정님께 서인아 가수님 연락처는 못 드리죠. 이 공개적인 아, 김순애님 노래하지 마세요. 너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아, 김승찬님 아, 반갑습니다. 아, 강유찬님 들어오셨네요. 강유찬님도 한번 저 여기 유튜브 김인호 기타 연주에 아, 이렇게 그 뭐야 청춘 1번지 한번 출연하시죠. 강유찬도 괜찮은데 참여해주시니까 젊은데 저희도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춘 1번지 젊은애야. 아 자랑 지자랑 자랑 네 다음 곡 어, 우리 이태로 씨의 또 타이틀곡 한번 엄마도 여자다 엄마도 여자다
근데 진짜 엄마도 여자예요. 네. 맞아. 이걸 엄마가 부를 때마다 엄마한테 아니요? 좀 아니죠, 많이 아니죠. 느끼시나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저 성룡아 씨가 저한테 네. 실수하셨어요. 뭐래? 엄마냐고. 엄마가 되시냐고 저한테. 뭔 소리야?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아니 엄마도 여자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저희 엄마 생각하시면 엄마도 여자라고 네. 한 건데. 근데 태로 씨가 이거 항상 부를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하는지. 왜 그래요? 저 아니 저 엄마 처음에는 좀 그럴까 했는데. 그럴까 했는데. 바로 일단 엄마도 여자. 일단 노래 들어보자. 노래 들어봅시다. 노래. 노래가 중요해. 부르는 거 보면 알아. 네. 네 오케이. 엄마도 여자다. 자 이태루 씨 이준관 씨 아들이죠. 아 아들이죠. 네, 이태루 씨가 팔 들고 엄마도 여자다. 날씨는 허리 일자로 변해도 예쁜 브라우스 청바지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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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다. 어이. 누가 몰라서 잔순이도 살았느냐. 누가 몰라서 없는 이로 살았더냐. 엄마도 여자고 사랑도 있다. 몸매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젊음을 찾아서 여행도 간다. 그렇게 살겠다. 엄마도 여자다. 아직도 잘 나가는 엄마도 여자다. 아이고 아이고. 아 대화 대화 아빠. 팽팽한 얼굴 잠주름 늘어도. 예쁜 선글라스 귀걸이 달고 거울 앞에 서는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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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네. 누가 몰라서 짠순이로 살았던 누가 몰라서 멍다리로 살았더냐. 엄마도 꿈 있고 사랑도 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술 한잔 마시고 춤도 춰본다. 그렇게 살겠다. 엄마도 여자다. 아직도 잘 나가는 엄마도 여자다. 나를 위해 살겠다. 엄마도 여자다. 아직도 잘 나가는 엄마도 여자다. 엄마도 여자다. 이태루 씨가 노래 부르느라 박수 네. 짝짝짝짝 노래 줬습니다. 이태루 이태루 막 난리 났어요. 진짜 아니 노래를 부르는 자, 매력이. 아 김복수 네. 국장님 절망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 김민호 기타 연주 유튜브 방송 정춘 1번지 노래 오늘 여기까지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바로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은 금요일 되십시오.